와, 올라왔다. 야, 이때 또 어떡하냐? 어? 와! 와, 전설이다. 이 선수가 오늘의 데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더스틴 리퍼트. 그 선수가 새 얼굴로 몬스터 뒤에 인사를 덧냅니다. 아, 리퍼트의 감격적인 체감 야구 첫 등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진짜 좋아했는데. 더틴 리퍼트의 몬스터즈 유니폼을 입고의 첫 등판이 개막전이 됐네요. 키가 근데 왜 이렇게 크냐? 허준이보다 8cm가 커요. 된다. 와. 리퍼트 선수는요, 부산과 KT에서 뛰었던 통산 120, 최고 구속 158km까지 기록했었던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니느님이라는 별명으로 정말 많은 찬사를 보냈던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습니다. 와. 야, 갑자기 하실 거야? 톡 던졌는데? 아, 사기야, 이거. 이 투수는 44살의 투수가 돼서 고척 스카이돔의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타석의 4번 타자 오대희 선수입니다. 대희야, 앞에다 놔야 돼. 눈에 보이는 순간 늦는 거야. 1997일 만에 던지는 첫 번째 공. 과연 그 공은 어떤 공일까요? 오케이, 형, 컴온! 가보자, 가보자! 146km요! 146km요! 여전하군요! 146! 미친 거 아니지? 와. 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쳐? 현대가 아니야? 해봐, 해봐, 해봐! 와, 야, 저거 어째 칠래? 이곳은 파운드입니다. 또다시 146km의 빠른 공. 아, 저는 여전히 이 146이라고 투구폼이 그냥 똑같다는 거 저는 여기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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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 아직 세게 안 던지는 거야. 놀라지 마! 순식간에 스트라이크 2. 어떤 공을 선택할까요? 와. 148! 148! 148! 148! 148! 148의 모습이에요! 뭔데? 프로야구가. 잠깐만. 그간 연습 경기 최고 구속이 147이었거든요? 벌써 올 시즌 최고 구속을 기록하는 리퍼트 선수입니다. 와. 저 나이에 반해? 와. 몇 살이지? 44 아니야? 나도 몇 살 차밖에 안 나는데. 시간이 흘렀고, 세월이 흘렀고, 이 선수요, 44살이에요. 어, 밀어냅니다. 어, 밀어냅니다. 오, 와, 어, 밀어냅니다. 어, 밀어냅니다. 나이스 플레이. 이렇게 1997일 만에 등판.
리퍼트의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이대호가 만들어줍니다. 또 더스 비워자! 잘 맞았어요. 바운드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고. 보세요! 아, 올해도 여전히 이대호는 아, 최고의 수비수네요. 아니, 못 팔라요? 대학이야? 아니, 못 쳐. 못 쳐. 와, 사람이 앞에 바로 앞에 여기서 돌리죠. 아니, 형!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제 5번 타자 지우환으로 이어집니다. 저기야, 우리 기계 쳐봤잖아, 이게. 다 쳐봤잖아. 각도 똑같잖아. 아, 이제 식구 하나 노려야 돼, 식구 하나 노려야 돼. 자! 아, 쳐야 된다, 쳐야 된다. 이거 쳐야 된다. 오! 오! 느린 타구. 3루 정성호. 3루수 잡았고요. 정성호로 성공. 정확합니다. 와, 진짜. 나이스. 네. 아니, 이게 베테랑들이 지금 다 도와주는데요. 제요. 그래. 다시 가봐. 와, 진짜 이게 상대 팀에서 이대호도 그렇고 정성훈도 그렇고 상대 팀에서 이 승부만에 맞지 우리 팀이 돼서 플레이한 적이 네. 없잖아요. 그 역사적인 지금 순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퍼트 형 좋습니다. 퍼트 형. 나이스 볼. 이제 한찬희 선수입니다. 천재 나왔다. 천재. 밀려 들어온다. 밀려 들어온다. 하나만 생각해. 일단.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어린 선수들이 2층에서 던진다. 2층에서 던진다. 이게 진짜 2층에서 그럼요. 던진다. 그럼요. 다리 길이가 키만해. 2m 3cm의 투수 리퍼트. 147. 147의 빠른 공이에요. 진짜 고등학생들이 이거 칠 수 있다고? 마운드 높아, 키 커. 이런 각은 처음 볼걸? 타점 앞에 하니까. 와, 저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네. 보시면 보세요. 이게 높은 타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압도인가? 이게 압도인가? 적절하다. 공수 줄 수가 없는데. 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핀 맞았습니다. 아! 핀 맞았습니다. 아! 코스 애매한데요. 오, 됐다. 됐다. 코스 애매한데요. 코스 애매한데요. 스트라이크 앞에 떨어집니다. 오, 이리 와, 여기까지 달려요.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빠르니까 직구 타이밍에 저게 걸리네. 지금 김문호 선수가 좌익수 자리에 와 있는데 정확히 그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고요. 체인지업 맞죠? 서클 체인지업. 네. 네, 완전히 배트포트에 맞았지만 이 코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아, 근데 짧은 안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학생 야구에서 이렇게 이 주력을 보여주면서 이 플레이하는 거 이거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네요. 재우가 변화구랑 섞어! 섞으라고. 방 체인지업. 투업 이후에 득점권 주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김우식 선수입니다. 김우식 하면 홈런! 김우식! 홈런! 김우식! 홈런! 장충고등학교도 대량 실점 이후에 다시 분위기를 끌고 와야 되는 이번 이닝이거든요. 쪽 방망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호심은 좋지만 이 슬라이더는 이 본인 생각처럼 날카롭게 들어가지는 않아. 당긴다고 그래, 당긴다고. 상우야.
이거 수비위치에 대한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 차분하게 다시 한번 그냥 땅볼로 더 보내주면 됩니다. 1루, 3루 이제 유격수 땅볼 가야죠. 그런데요. 네. 과연 여기서 막아낼 수 있을지. 깔끔하게 막아, 깔끔하게. 변화보. 변화보 땅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변화보 땅볼이 됩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임상욱이 1루만듭니다. 슬이요 다시 유니폼을 입게 된 더스틴 리포트. 이렇게 몬스터즈에서의 첫 등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업. 아 체력 살짝. 레벨 업. 조금. 감독님이 네. 변화구랑 조금 잘 섞어서 하라고 지금 로케이션을. 실점 없었던 이번 이닝 여전히 스코어는 6대 3입니다. 네. 150, 150. 오, 레스티. 아, 베이비. 명실 상부. 레츠 기리. 야, 좋다. 분들 하나 분들.